내 팬인가? 어 봤어. 근데 지금 브이라이브 방금 틀었어요? 지금 감성 있게 시작하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초장부터 지금 뭐 하는 거야? I'm sorry, man. 해봐봐. 조금 구경 나갈게. 안녕하세요. 감자 같다고요? 아 머리 이 세팅 안 하면 제 머리입니다. 중학교 때보다 짧은 것 같은 느낌? 사실 이것도 제가 좀 드라이로 좀 누른 거예요. 브이라이브 하려고. 키 같다고? 오랜만에 좀 진한 제 눈썹 이제 토요일 11시가 다 돼갑니다. 오늘 뭐 하셨나요? 파자마가 요즘에는 거의 이제 뭐랄까 굉장히 가벼운 차림으로 자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지금 브이라이브 한다고 그냥 티만 입었어요.
이미 너무 덥더라고요. 바지 다 입었죠. 지금 이거는 제가 맨날 자주 트는 로파이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PLION의 시즈카나 아메. 일본 노래네요. 시즈카나가 뭐냐? 아, 조용한 비. 제스프리 광고. 키 먹을래? 이거 요즘 피부 진짜 관리 많이 해요. 그냥 피부가 안 좋아져가지고. 옷 왜 입었냐고요? 허허, 효쟁님 복구할 순 없잖아요. 피부 관리는 피부 관리는 일단 뭐 자기한테 잘 맞는 그런 좀, 전 이제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순한 제품들을 주로 쓰고요. 아침에 그런 이제 프로 유산균을 먹습니다. 요즘에는 다 피부가 더, 요즘에는 그런 피부 그런 기초 제품들이 굉장히 다 성분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한테 안 맞는
좀 약간 오일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뭐 있는데 그 안 맞는 게 까먹었는데 카모마일인가 뭐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성분이 들어간 거는 좀 몰라 좀 안 맞더라고. 그리고 약간 크림도 약간 칼렌듈라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클렌징 폼 칼렌듈라가 들어있는 그런 클렌징 폼을 썼을 때도 피부가 좋았었어가지고. 그쵸. 좀 꾸덕한 제형을 좀 제형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약간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 안 맞는 성분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자기한테 써보고 많이. 저 약간 지성 같아요. 코에 뽀뽀하면 안 되냐고? 또 너무 물 같으면은 이제 또 금방 또 수분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밸런스. 유수분 밸런스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너무 에어컨 바람이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쐬면은 굉장히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럼 진짜 그게 커요. 히알루론산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쓰고 있어요. 아니 내 코를 왜 이렇게 먹으려고 해요? 계속 한 입만 달라고 그러네. 엠둥이 비하인드가 몰라. 그 엠둥이 요즘에 계속 뭐 MK 엠둥이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즘 MK가 엠둥이라는 별명을 갖기 위해 저희를 의도적으로 이제 물품을 걸고 엠둥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이제 소장의 선물을 준다고 꼬시고 자기 자신이 엠둥이라는 별명을 갖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맞아, 노력 중이야 지금. 사실 난 엠덩이라고 부를 거야. 엠덩이나 김둥이. 김덩이. 김둥이. 왜 덩이야? 어? 귀염둥이? 귀염둥이. 그게 약간 엠둥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게 약간 좀 너무나 그 너무 노골적이어서 사실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노골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귀염둥이라고 불러달라는 거가 굉장히 별로예요. 좀 자연스럽지 못해서 불러주고 싶지 않아요. 엠둥이라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바리에이션에서 엠덩이 아니면 뭐 균덩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랄까 호락호락하지 않게 그냥 엠둥이라 불러달라 했을 때 뭐지 유토 같은 경우 유토 그냥 엠둥이라고 이렇게 막 순순히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지 않아요. 항상 생각해보고 호락호락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엠둥이는 퓨즈분들이 많이 이렇게 불러주실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까지 엠둥이라고 귀엽긴 귀엽죠? 아 션둥이는
이제 뭐 또 이제 그 M등이라는 그 이제 또 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현등이라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M등이가 이제 몽둥이 같아 무슨 몽둥이라 불러야겠다. 좋은데? 왜냐면 그 M도 그 미음이잖아요. 몽둥이 좋은데? 몽둥이 인정. 몽둥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좋죠. 몽둥이 괜찮네. 또 이제 우리 민준이가 몽둥이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몽둥이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몽둥이. 아, 이 생각을 못했네. 아. 에휴, 민균이 이런 걸 안 삐져요. 퓨즈도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나중에 민균이가 이제 브이라비 켰을 때 몽둥이 몽둥이 좋아. 몽둥이 지금 걸어오는 소리 들리는데. 오늘 TMI 타코야끼를 먹었다. 타코치를 먹었다. 아, 저 완전 직모죠. 아, 이불이요? 덥냐고? 더워요. 그래서 이불은 옆에 그냥 이렇게 두고 추우면 다시 덮고 다시 합니다. 아, 사실 이불 이게 바꾸는 게 좀 귀찮더라고요.
요새 쓰는 향수? 전 향수를 막 그냥 뿌리고 싶은 거 다 뿌리니까 그냥 딱히 없어요. 요즘 좀 여름 향이 나는 걸 좀 잘 뿌리고 있어요. 좀 시원한 향. 짝꿍이 아니라 단짝이던데. 나 짝꿍인 줄 알았는데. 그 과자 중에 짝꿍이라는 과자인 줄 알았는데 단짝이더라고요. 의미는 비슷하지만 아 향수에 섞어 쓰진 않습니다. 그냥 하나만 뿌리고 그냥 막 대충 뿌려요. 들고 다니면서 그냥 대충 뿌리고. 아 이름이 바뀌었구나. 최애 향수는 허니서클. 그리고 겨울에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이거 고급 정보라서 이 향수 이거는 이 향수의 향은 진짜 고급 정보인데. 그 키로 시작하는 그 두 글자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이제 머스크가 겨울에 쓰면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실 유명한 향수여서 키땡 브랜드의 머스크 향. 키위 말고요. 대충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어디 SNS 상에 올라올 거예요. 허니서클 약간 어떤 느낌이냐? 좀 뭔가 그 향이 엄청 아 여기 있었네. 하겠어요? 응. 주단태 가만히 있지 않을까. 자 페나방으로 가세요 두 분. 네. 크게 틀어도 돼요? 풀사운드로 아. 틀어도 돼요? 드릉드릉 드릉드릉 그 아, 뭔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아, 그 허니서클 향이 좀 세긴 한데 그렇게 엄청 과하지도 않고 딱 내가 좀 약간 좀 좋아하는 은은한 그런 아, 은은하진 않은데 딱 맡으면은 뭔가 딱 힐링되는 향. 딱 했을 때 아, 근데 은은하진 않는 것 같아. 아, 은은하진 않는 것 같아. 세긴 한데 좀 센 것 같긴 한데 너무 약간 그 너무 약간 그 좀 뭐라 해야 돼 코튼 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센 거 있잖아요. 그런
그런 거는 좋긴 한데. 페라리, 말해버렸네. 땡땡 그거는 어렸을 때 썼죠. 고등학생 때인가 썼던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스테디한 그런 향수잖아요. 말해버렸다. 딥땡땡 그것도 있어요. 베티베리오도 있긴 한데 좀 우드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인센스 스틱도 많이 향을 피우긴 하는데 이제 연습실에는 이제 환기 환풍구는 있는데 그 창문은 없어가지고 이제 제 연습실에서는 못 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헤매를 받을 때나 운동할 때 그때 이제 창문 쪽에다 켜놓고 하면은 좋더라고. 근데 사실 이게 디퓨저도 쓰는데 사실 디퓨저가 그 디퓨저가 캔들도 없으죠. 지금도 저기 펴놨어요. 진짜 향에 진짜 민감해서. 그리고 좋은 향이 나면 좋잖아요, 기분이.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 디퓨저가 이게 그 나무 막대가 있잖아요. 스틱이 있는데 그 이게 나중에는 꼭 하다가도 이게 결국에는 계속 그 안에 그 내용물이 그대로 있고 이 스틱이 약간 향을 그 뭐야 못 빨아들일 것 같더라고. 계속 그대로더라고요. 조금씩 이게 쭉쭉쭉쭉 떨어질 텐데. 뒤집어져야 되는구나. 아, 바꿔줘야 되는구나. 근데 캔들을 저는 이제 워머를 써요. 향을 직접 피우진 않고. 환기는 이제 잘 시킵니다. 환기는 제가 또 환기를 진짜 잘 시켜요. 숙소에서도 항상 이제 그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좋다 그럼 무조건 환기를 시켜요. 우리 회사 연습실도 문 열어놓고 너무 또 습하면 에어컨 틀어놓고 예약으로 맞추고.
습기 근래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저는 저 습도계도 저기 해놓고 최대한 60을 안 나오게 합니다. 왜냐면 이게 또 이 습도가 높아지면은 옷에서 그 쾌쾌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진짜 그 냄새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옷 박스 안에다가도 주기적으로 향수를 뿌려놓고, 그리고 제습제도 넣고, 제습 그리고 향수 뿌려놓고, 헹궈 있는 옷도 사이사이 향수 가끔씩 뿌려놓고 이러면 향이 엄청 배진 않는데, 그리고 좀 약간 은은하게 있더라고요. 엄청 막 그러진 않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신발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신발 관리는 일단 뭐 묻으면은 닦고 그냥 바로 닦아요. 그냥 어디든지 그냥 묻으면 바로 닦고. 잘 안 신어요, 한 신발을. 그게 제일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에요. 그것도 있죠. 지우는 것도 있죠. 야, 그러니까 많이 안 신다는 게 좀 아껴 신죠. 여러 가지를 계속 코디를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많이 신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난 그렇게 막 뭐 막 더럽혀지지 않던데. 뭔가 이게 이 신발을 이틀 연속 신으면은 너무 많이 그 약간 이 신발이 막 좀 뭐랄까 좀 많이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많이 좀 신경 쓰여. 너무 많이 신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텀을 두죠. 한 최대 두 번. 최대 딱 두 번 신습니다, 저는. 최대 이틀 연속 딱 신고. 그래서 이제 뭐 이틀 연속 신고 뭐 다른 또 스타일로 가면 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관리를 오래 잘 되지 않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몇 일간 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신발 하나만 가져가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3일을 간다 치면은 하나는 챙겨가고 무조건. 그래서 갈 때 그걸 신고 중간 날에 바꿔 신고 다시 올 때 다시 바꿔 신고 이렇게. 아 근데 이거는 뭐 굉장히 개인적인, 저도 약간 신발이 들어오지는 걸 너무 안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할 때도 한짝한짝씩 뭐 폴리백이나 비닐 봉투에다가 넣어서 캐리어에 넣거나. 그리고 캐리어 넣을 때도 향수 한 번씩 뿌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바로 닦아요, 더러워지면. 그 더럽힐 일을 안 만들어요. 예를 들어 사람이 많다, 사람들 많다면 그럼 이제 누구든 밟지 않게 이렇게 제가 딱 계속 집중하는 거죠. 밟는다 싶으면 바로 이렇게 딱 피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옷에도 그게 설령 막 무지티 뭐 가격이 엄청 비싸지 않더라도 묻으면은 바로 쫙 바로 가서 그냥 밥을 먹다 묻으면 바로 그냥 화장실 가서 그냥 바로 세탁하고 다시 밥을 먹습니다, 저는.
비 오면, 아, 비 오면. 비 올 것 같으면 사실 이제 면 소재 신발 안 신죠. 뭐 가죽 같은 건 괜찮아요. 구두나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럼 그냥 빨리 닦으면 되니까. 비오는 날에는 이제 좀 약간의 방수가 되는 그런 그런 있습니다. 근데 레인부츠는 한 번도 안 신어본 것 같아. 당연하죠 여러분들. 진짜 저는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뭐 이게 당연하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 했다고 해서 뭐 지금 뭐 내 신발 눈 감아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마다 다 그렇게 이제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는 진짜로 관심이 많은 것 뿐이에요. 관심 많고 그만큼 뭔가 찾아보기도 많이 찾아보고 계속 뭔가 제 나름 노력이죠. 그런 부분은 약간 뭐야 뭔가를 이제 보잖아요. 패션 관련된 거를 보면은 일단은 뭐 그걸 남겨두도록 남겨둬요. 저는 사진으로 캡처를 한다든지 남겨둬서 따로 폴더에 저장해두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또 봅니다. 왜냐면 그 보고 지나가면 까먹어요. 때문에 저장해두고 한 번씩 보고 아 맞다 내가 이런 거를 좀 내 취향을 아는 거죠. 아 근데 약간 그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막 오로지 내가 딱 좋아 딱 봤을 때 오 괜찮다 하는 스타일링을 보고 캡처하고 그냥 아닌 것들은 왜냐면 취향이 아니니까 바로바로 넘어가고 그냥 보고 오 괜찮다 캡처하고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했구나. 핏이랑 요즘엔 좀 약간 좀 그런 걸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신발과 바지의 그 밑단의 길이에 그 다음 신발과 바지의 그 딱 그 라인? 그런 디테일.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냥 신발마다 그 이 높낮 발등의 높낮이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 패션 잡지는 많이 봤는데 옛날엔 진짜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뭐 다 이제 인터넷에 뭐 정보를 얻을 만한 것도 있고 또 잡지만 해도 그런 감성이 있긴 하죠. 근데 사실 여유가 되고 그런 걸 된다면 보는 게 좋죠. 좋아하는 스타일과 어울리는 스타일. 저는 그냥 좋아하는 스타일 입어요. 좋아하는 스타일 입으면 어울려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엄청 그걸 소화하려고 하죠. 그걸 그 옷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옷은 요즘엔 진짜 신중하게 구매해요. 구매를 할 때
뭔가 이제 요즘 소비도 너무 막 소비도 좀 뭐랄까 소비에 대해서도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소비를 안 하는 것도 좀 다 그런 것도 나의 투자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이 소비를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좀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뭐 옛날에는 그렇게 좀 그냥 막 꽂히면 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진짜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나 않을까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두고 좀 물론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일회성이라기보다는 그런 유행들 있잖아요 시즌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 이건 시즌에 맞춰서 좀 약간 적당한 이제 뭐 가격도 비교해보고 이 가격이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말했던 그런 패스트 패션 같은 것도 좋지만 요즘 또 빈티지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그리고 진짜 요즘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다 이제 그거 보면은 이제 옛날에 있던 그런 스타일링 그런 그 시대 유행했던 게 결국엔 다시 계속 돌아온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에 그런 빈티지 그런 것 중에 이제 뭐 그런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닮은 그런 패션들이 그런 걸 좀 약간 또 갖고 와서 제가 또 현대적인 뭐 그런 걸 하면 또 굉장히 또 멋있는 스타일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토끼인형. 그거 막 그거 어렵지는 않았고, 또 제가 이제 할때 이제 그 이제 스타일리스트 실장님도 계셔서 물어봤어요. 근데 뭐 그게 좀 완전 엄청 또그 약간 그 인형 자체가 완전 마감이 엄청 완벽하게 되는 그런 것보다 그런 맛이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너가 그냥 좀이 솜이 안 나올 정도만 하면 될거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런 조언을 듣고 그냥 쓰겠죠. 봉지 인형 또 만들어 볼 거냐고요? 와, 당분간은 안할것 같은데. 아, 사실 이게 제가 또 재훈이랑 또그 인형 만들 때 연락을 했었거든요. 만들었냐?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딱그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왜냐면 굳이 이제 그 거기서 또 제가 뭐 그거 이제 막그 바느질 안쪽으로 넣고 이렇게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게좀 약간 재현이의 감성이 있어서. 어쨌든간에 정성을 엄청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때도 재현이도 케이콘 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틈틈이 재봉틀? 재봉틀 모르겠어요. 관심이 뭐 그렇게 있지가 않아서. 아, 10분도 벌써 이제 11시 넘어가고 있네요. 또 토요일 날도 즐거운 그렇게 토요일 밤 자세요.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녕. 사실 오늘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관심사에 대해서 너무 얘기가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 못하는데. 그냥 뭐 저의 취향이고 그런 생각이니까 저의 그런 거가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무튼 갈게요.